바질라무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아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질라무스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예, 바질라무스에서 피로함을 맡고 있는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파트가 바뀌어요, 진환 씨. 그렇죠. 매주 인사 소개 멘트를 바뀌시는데 저희도 좀 분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머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저희가 쓰리고 의비 남대문 야시장에서 10월부터 이게 10월, 아, 9월, 10월 이렇게 두 달간 이제 주중에 이렇게 공연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10월 마지막 날, 마지막 공연이에요. 그래서 바닐라무스가 이렇게 또 마지막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대문을 많이 왔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많이 왔었는데 그때가 벌써 한 3, 40년 전이죠. 그랬는데 그때는 10 넘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예전에 많이 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솔직히 요즘 잘 여기를 올 기회가 없었었는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에 이렇게 많이 와서 보니까 또 너무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맛있는 집도 많은 것 같고 예쁜 옷도 많고 앞으로 자주 올 생각입니다. 어떻게 진화월 어머니도 남대문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남대문에 여기 아동복 거리잖아요. 그죠? 아동복 뭐 동네에서 물려 입었기 때문에 거의 싸운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제 친구 어머니들이 여기서 장사를 몇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좀 놀러 와서 그 음식 시켜 먹잖아요. 백반 같은 거 옆에서 자주 좀 먹었던 기억은 사실 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누구 아직도 있다고. 근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그쵸 남대문에 와가지고 저는 또 여기서 예전에 여기가 아동복 거리인데 제 친구가 또 아동복 그 쇼핑몰은 아니지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물건을 떼러 새벽에 막 와가지고 네 물건을 여기 떼러 와가지고 저기 막 분식집에서 막 김밥도 먹고 했었던 맛집이 많아요. 여기 남대문에 정말 바로 여기 또 갈치골목 그 또 있죠. 네, 배가 고파지는 밤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바닐라무스의 어딕션이라는 곡인데요. 어딕션이 또 중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에게 중독되시라는 뜻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n't fly so, can't fly so high.